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Oh, 연승을 원하는 울산대학교 그리고 1위를 더욱더 확정짓기 위해 달려가는 부산대학교가 맞붙습니다. 2022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경기.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강승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재범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이나, 이수하, 박다정, 정세현, 이경은 선수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준호 감독의 모습이고요. 홈팀 울산대학교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예나, 최승희, 천일화, 강민주, 권나영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최승희 선수도 그렇고 1학년 선수가 또 포함이 됐네요. 티보프와 함께 양팀의 1쿼터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이 부산대학교, 오른쪽이 홈팀 울산대학교입니다. 자, 버텨주면서 이경은과의 승부입니다. 천일화 그대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득점. 하지만 지금은 빠르게 파고듭니다. 외곽으로 넘겨줬고요. 다시 한번 박이나 먼 거리 석점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그리고 울산대학교 석점도 통합니다. 최승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곧바로 박이나 앞쪽에서 최승희가 방해를 해줍니다. 미드레인지에서 득점 만들어냅니다. 들어오자마자 볼을 잡아냈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박인하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대학교의 8점 모두 박인하 선수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최승희도 곧바로 따라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울산대학교 선수들도 득점을 잘 만들어냈고요. 자 왼쪽에서 이경은의 득점. 울산대학교 선수들이었습니다. 자, 정세현 순식간에 3명의 선수 그리고 박세림에게 이어집니다. 미들레인 점퍼 성공하는 박세림. 부산대학교의 타이탄 수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경은 빠르게 자유트라인에서 깔끔합니다.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권나영. 이번에도 권나영의 턴오버였어요. 그리고 속공 이어나가는 부산대입니다. 아웃넘버 상황 통과합니다. 지금 또 권나영 선수가 조금 5학년들이 뛸 때가 좀 더 경기에 안정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천일화 잡자마자 석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제 고참 선수들이 패스길에 부산대학교 선수가 위치해 있었고요. 이수하. 이수하 올라갑니다. 통과합니다. 부산대의 속공 최승희. 자, 외곽 쪽에 천일화 캐치앤샷. 또 한 번 통과합니다. 강민주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일화 왼쪽에서 석점 또 한 번 들어갑니다. 1쿼터에만 3개 석점을 꽂아놓고 있는 천일화입니다. 거의 절반의 성공률인데 자 지금도 박다정 파고드는 과정 잡아내고 김세별입니다. 지금 선수들의 좋은 경기력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양팀의 2쿼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직접 돌파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울산대학교 전지원 권나영이 들어갑니다. 권나영 피어있습니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성공해줬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면서 올려놓습니다. 이번에 박인하의 득점. 지금 또 부산대가 강팀. 부산대학교 빠르게 공격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이경은 직접 해결합니다. 천일화. 자, 이 패스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산대학교의 속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통과합니다. 지금은 부산대가 이제 공을 쳐. 자, 김나림, 권나영. 풀업 점퍼 통과합니다. 지금 박인하 선수죠. 자, 안쪽으로 다시 한번 김세별 버티면서 들어갑니다. 김세별 선수가 수비 한 명 달고 들어가면서 득점. 안쪽에 정세현 파고듭니다. 정세현의 득점. 타임아웃 이후에는 부산대학교 본인들의 공격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권나영 안쪽에 비어있는 선수 봤습니다. 통과합니다. 버티면서 그대로 내줬습니다만 지금 박인하가 또 한번 볼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길게 한번 앞으로 던져봅니다. 비어있는 쪽 이수하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또 돌파 시도.
밖으로 빼줬습니다. 오른쪽에서 올라갑니다. 통과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자신감 있게. 그렇습니다. 석점 차예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2쿼터 석점 차로 좁혀진 채 종료가 됐습니다. 초반에 좀 터지지 않다가 후반에 터지는 경향이 짙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김현아 선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나영 마무리! 하지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리바운드 가져오는 부산대학교입니다. 김세별 몸으로 밀어넣고 통과합니다. 지금도 권나영 선수가 자, 그리고 박인하가 빠져나왔습니다. 자, 부산대학교 공격 숫자 많습니다. 득점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내는 부산대학교 이경훈입니다. 박인하 이번에도 빠르게 왼쪽 박세림 미드레인지에서 통과합니다. 지금 박인하 선수가 좋은 게 본인이 김수미가 안쪽에 강민주 다시 외곽 쪽으로 김예나의 스리포 통과합니다. 그렇죠. 지금 또 빠르게 선수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강민주 풀업 점퍼 뱅크샷 성공. 부산대가 이런 박인하에게 단독 찬스가 주어집니다. 그대로 레이업 득점합니다. 지금은 강민주 선수 아, 오늘 좀 잘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자, 박인하 드라이빙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볼을 멈춰놨고요. 김예나 들어갑니다. 3쿼터에는 김예나의 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전일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볼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박인하가 직접 돌파 시도. 그리고 박인하 멈춰놓고 득점 추가 자유투 확인합니다. 자, 이수와 돌파 시도합니다. 그리고 통과합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다시 안쪽 김세별 박다정 열려 있습니다. 통과합니다. 탑에서 이번 석점 통과하지 않고요 쳐냈습니다. 이렇게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부산대학교가 점수 차이를 더 벌렸습니다. 15점 차 55대 40 부산대학교가 큰 점수 차 앞서고 있습니다. 3쿼터까지 앞섰던 경기가 18번 있는데 네. 18번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춰놓고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정세현 선수가 다시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권남 선수 파울 계속 조심해야 되는데요. 천일화 통과합니다. 결국 본인의 오늘 경기 네 번째 석점을 성공시경은 다시 한번 확인하 이수와 45도 석점 통과합니다. 아, 이수와 선수 석점을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경기 지금 3쿼터에 스틸 두 개 하면서 1위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 자, 지금 석점 통과했습니다. 자, 김예나 좋은 패스 그리고 강민주 마무리 깔끔합니다. 정말 멋진 패스였습니다. 강민주 다시 한번 박인하가 또 한 번 끌어냈어요. 박인하예요. 그리고 박인하가 올라갑니다.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돌파 시도 해보려다가 내줍니다. 자, 그리고 이경은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아, 작전 시간 이후에 실책이 나와버렸네요. 사실 이런 것이 상대방의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자, 그리고 여기서 부산대학교의 이은소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리머텍 득점! 그리고 또 한 번 추가 자유투 만들어내는 박인하입니다. 전지원 앞쪽에 이수아가 수비를 해내고 있고요. 박세림이 살짝 건드렸고요. 잡자마자 결국에 천일화가 또 한 번 석점! 여섯 개째 석점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수아 왼쪽 박세림 3포인트 통과합니다. 세림 이제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있죠. 이렇게 2022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여대부 울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경기는 부산대학교 72대 55 17점 차 승리로 종료가 됐습니다.